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임야 경공매. 자, 경매 공매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교육,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속는 감정가, 그 감정가에 대한 교육과 임야 경매 낙찰 후 임야를 개발하는 방법, 특히 맹지약산, 저는 맹지약산을 추천하죠. 왜 맹지약산을 사야 더 돈이 되는지, 그리고 임야가 돈이 되려면 특정한 지역, 어느 지역을 우리가 임야 구매를 해야 돈이 되는지, 자, 그러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 교육, 여러분들과 이번 주 일요일 서울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속아요. 감정가에. 지금 보면 부동산 경매, 아파트, 빌라, 상가도 보면 감정가를 가지고 이 장난질을 많이 하죠. 임야는 여러분 장난질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위 이상의 장난,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죠. 일반인들은 주변에서 잘 들을 기회도 없고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최근 5월 달에도 이번에 저희에게 신규로 가입하신 회원님, 임야를 구입하시고 저희 협회 신규로 가입하신 회원님도 이번에 감정가 때문에 호되게 이제 한번 좋은 경험했죠. 공부했다 생각하죠. 자, 저희 이제 야경수협회에서는 우리 임업인들이 임야 구매할 때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정가, 경공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비싸게 피해를 보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피아노 소리가 자꾸 들리죠. 자, 피아노가 들리는 이유는 한강에 이렇게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피아노를 뒀습니다. 이곳에 관광 오신 우리 외국인 분들이 피아노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짠. 자, 서울에도 여러분 산은 많죠. 저기 멀리 남산이 보이시죠. 돈이 되는 산을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